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자주 꽃받침 나무예요. 제가 자주 꽃받침이 좀 꽃이 작아서 봄에 피는 거 있죠. 그거는 마당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좀 꽃이 크고요. 또 꽃이 가을까지 이렇게 피는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이걸 데리고 왔어요. 26,000원입니다. 조금 좀 목대가 있고 좀 등치가 좀 큰 거는 뭐 6만원, 8만원, 키가 1m 한 20 정도 되는 거는 12만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가지고 오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게 나와가지고 요걸 하나 이제 이렇게 입고를 하게 됐어요. 꽃이, 자, 요렇게 피는데요. 꽃이 옛날 꽃보다 좀 큽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는 전체적으로 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꽃이 봄에만 한 차례 그 예전에 거는 왔다 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래 자라잖아요. 요렇게 새순 끝에 보니까 꽃이 요렇게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꽃망울이가 와서 요것도 여기 하나 달려 있는데 시들었어요. 여기 두 개가 핀 자국이 있네요. 요렇게 떨어진 자국이.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곁가지에서 또 요렇게 나오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키워보질 안 해가지고 저도 요거는 생소합니다만 공부한 토대로 해서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꽃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트레이지라는 품종이 있고, 아프로디테라는 품종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거는 하트레이지가 많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요. 아프로디테라는 거는 굉장히 귀하다 그래요. 유통이 잘안 된다고 고가라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흰색으로 피는 건 비너스, 이렇게 부른답니다. 요게요, 북미산하고, 예전에 거 있죠? 북미산에서 나오는, 그 원종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산이 있대요, 꽃받침. 그거를 교배 한 종이 아닌가,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공부를 아주 해보니까, 그것도 딱한 곳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개화는 4월에서 10월까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5월 달부터 되는데 이제 베란다나 따뜻한 곳에 있으면 뭐 3월 달에도 핀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게 피는데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이 아니고 겉흙이 말라서 조금 더 말라 들어가면 요렇게 주면 흠뻑흠뻑 주면 되는데 얘가 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좋아하는데 가습이 되면은 뿌리가 약간 좀 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시는 분은 마사 비율을 많이 높이시고 또 물을 잘 조절할 수 있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흙량을 조금 좀 높여서 요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풍은 아주 잘 되게 요렇게 해서 키우고요. 햇볕은 양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반양지에서도 요게 꽃은 잘 핀다고 합니다. 양지, 반양지 이렇게 잘 자라고요. 영하 29도까지 가능해 돼요. 월동이 가능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편이죠. 흙을 우리가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갈이를 할 때요. 약간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얘가 약간 좀 보수력이 있는 그런 토양을 좋아한대요. 참 이게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약간 습한 토양. 너무 그 모래에서 다육이처럼 건조하게 쭉쭉 빠지는 그런 토양보다 약간 보비스, 보수력이 있는 토양을 좋아한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흙이 그게 적당할까? 그렇지만 가습이 안 되게 또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흙을 저기 비빌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데 약간 계피향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가을에 요 저기 노란 요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든다고 해요. 빨갛게 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노랗게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식은 삽목으로 번식을 한답니다요.
나중에 크면은 잎 밑에서 있죠. 새순이 나거나 이런데요. 여기 땅에 흙에서 여기 나무에서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뿌리 찢기라 그러죠. 뿌리 나누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뿌리 찢기. 흙에서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면 그런 걸 해서 뿌리 찢기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요. 비료는 봄에 꽃 피고 나면은 새순이 이제 돋아날 때 있죠. 그럴 때 약하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요. 약하게 해주고 꽃이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거 좀 얹어놓고 여름에는 약간 요것도 휴면을 한대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송이씩 이렇게 피면서 가을에 되면 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거름을 또 한번 요렇게 주면서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요 꽃은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꽃 중에 꽃이 제일 큰 종이라고 해요. 자주 꽃받침은 사실 작아요, 토종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수량이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두 개를 골라왔거든요. 선물해주신 분 계셔서. 근데, 10개 있는 거 중에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또 사장님 또 입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문의 좀 해보세요. 자, 흙을요. 처음처럼 야생토하고, 요거는 토동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 원바이어예요. 요걸 하나 넣고요. 처음처럼 야생토를 넣는데 비율대로 하면은 계피가루 좀 섞었고요. 제가 요게 재활용 나온 흙을 이렇게 좀 퍼왔어요. 이게 원체 배수가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지 요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할 텐데요. 처음처럼 야생토가 그 보기에는요 이렇게 보이지만 보수성이 있어요. 물을 요렇게 좀 촉촉하게 요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저기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배수도.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제 섞어서 세 가지를 요렇게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한번 비벼보세요. 밭흙에다가 안 하고 요렇게 하는데, 밭흙에다가 하시는 분은 밭흙 60, 또 모래 30, 펄라이트 1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원바이오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원바이오는 40만 써보세요. 40을 쓰시고 마사를 40, 일단은 배수를 잘 되게 해야 되니까요. 40을 써보시고 펄라이트를 20 이렇게 해서 한번 믹스를 해보세요. 토동이 다육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토동이 다육 70에 녹소토가 좀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소토 한 20에 펄라이트 10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또 그 토동이 다육에 하시려면은 60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토동이 다육 70은 많은 것 같아요. 60에 요거 있죠. 요거 저기 원바이어 20 그럼 80 되죠. 그럼 녹소토 한 20 펄라이트는 빼고요. 이렇게 하면 또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비벼서 해보시고요. 조금 좀 농분이에요. 화분이 막 탕한 게 없어서 조금 좀 큰 거 아담한 게 있으면 좋은데 조금 좀 화분이 큰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할 건데 밑에다가요 화분을 거꾸로 엎고 란석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입주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흙 넣고 입주합니다요. 자, 흙을 털어볼게요. 여기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차차차차차차. 우와, 이거 빼시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흙을 다 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머나, 뿌리에서 향기가 나네요. 어머, 아이고, 이게 개피향은 아니고요. 약간 좀 진한 군문초 같은 거 있죠? 그런 향이에요. 그런 향이 납니다. 편백나무 향이 납니다. 저는 뿌리에서 향이 굉장히 좋네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하세요. 저기 하우스님 장갑 끼고 하세요 하시는데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요. 2-3분에 한 대씩 지나가갖고 이렇게 하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딱 가서 저기 정지를 해야 돼요. 비행기 소리 안 들리게. 그래서 장갑을 끼면 잘라야 돼요 여기를. 근데 잘라야 되는데
물을 쓰면은 안에 다 묻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더 불편해요. 그래서 안 끼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안 나면 괜찮아요. 안 나면 괜찮은데 비행기가 안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소리가 이제 미세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얼른 가야 돼요, 제가. 자, 동안 또 하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털었어요, 제가. 이거를 손으로 안에를 안에서부터 이렇게 터니까 요렇게 틀렸어요. 참 당황되실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거의 다 털었어. 이거는 위에 뿌리예요, 뿌리. 자, 요렇게 다 털었는데 제 거 보시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요렇게 분갈이 해주세요. 다 털었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고야, 뿌리만 요렇게 남았는데 냄새 되게 좋아요, 뿌리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다 텁시다요. 이렇게 됐는데 뭐. 그쵸? 날씨가 조금 더워서 걱정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 털었어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뿌리를 손으로 조금 정리해 줄게요. 잔뿌리는 괜찮아요. 잔뿌리는. 자, 얽혔으니까 펼쳐 볼게요. 자, 이렇게요. 근데 굵은 뿌리는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저도 요거에 이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굵은 뿌리를 뚝 자르면 요런 식물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기니까 좀 롱분도 괜찮게 잘 선택한 것 같죠. 길게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냥 뚝 잘라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라 봅시다. 길게 넣어가지고 도태가 되면은요, 이게 저기거든요. 이게 뿌리가 공기 중에 접하면 사실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요, 뿌리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넣어볼게요. 입지해 볼게요. 자, 놓고 준비한 흙을 넣습니다. 보통 잘 자란다고 합니다요. 나무니까요. 별로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 3일이면 얘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다 털은 거를. 그러니까 한 요거 영상 나가고 보시고 나서 뿌리 좀 털어주세요. 근데 뭐 정리해야 되지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줍니다. 이 화분에서 한 2년 자란 것 같아요. 2, 3년. 제 생각에는 삽목해서 조그만 하잖아요, 화분이. 그러니까 뿌리가 꽉 찼죠. 자, 이렇게 하셔서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얼마까지요? 한 보름 정도. 한 열흘 정도 돼서 요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생기가 돌아요, 나무가. 그걸 보시고 한 30분씩 3일 놔뒀다가 1시간 들어오는데 3일 놔뒀다가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나가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훅 하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물 줄게요. 물 많이 주세요. 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물 많이 주시고요. 뿌려도 주세요. 자, 요렇게. 자, 미름 물약 요런 거요. 잎에 많이 분사해 주세요. 요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뿌리 다 털어서 얘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거 해소시켜 주려고 요렇게 해서 좀 뿌리고요. 또 뿌리 여기 밑에 흙에도 좀 뿌려 주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넉넉하게 뿌려 주시고요. 2, 3일 있다가 또 한번 주세요. 물은 3일 정도 매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뛰어 주시고요. 화분이 커도 흙이 안 말라도 보름 정도는 물갈이를 잘해야 돼요. 얘가 딱 활착을 잘할 수 있도록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